이게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저 눈을 보면 갑자기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와. 하늘에서 우와. 핑크색이 쏟아질 거거든요. 갑자기 확 밝아지죠. 네. 바닥이. 네. 엄청 밝아져요. 저렇게 뭐 진짜 우와. 귀신처럼 온다니까. 핑크색이 하늘에서 팍 쏟아져요. 특징적으로 핑크색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 장면 제가 찍고 있을 때 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다 울면서 봤어요. 저 장면을. 다 울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잘못 찍은 거예요. 저게. 1등이 남았죠. 근데 누가 봐도 1등은 네, 여기 답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오로라입니다. 1등은 오로라입니다. 아, 근데 그렇죠. 그냥 오로라가 아니,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냥 오로라가 아니라 오로라 폭풍을 봐야 돼요. 아, 봤어. 사람이 그냥 풍경을 보고 눈물을 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여자들은 거의 진짜 반은 울어요. 여자분들은. 그래요? 폭풍은 다들 울고 남자분들도 많이 웁니다. 그때 진짜 폭풍이 왔을 때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선생님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딱 그랬어. 딱 한마디. 그 궁금한 오로라.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오로라를 보면 처음 놀라는 건 그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커. 한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밤하늘 전체를 덮으니까 한눈에 다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놀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되게 빨리 움직여요. 예, 오로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북미 원주민들은 신의 영혼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었다. 아. 진짜 빛이 하늘에서 춤을 추죠. 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어떠한 형체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움직여요. 커튼 움직이듯이, 커튼 바람에 날리듯이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밝아요.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시면 네. 별이 잘 안 보이죠. 네. 별빛을 다 먹은 거야, 얘가. 밝아서. 저 구석에 보면 별이 보이는데 가운데에 있는 데는 별이 잘 안 보이죠. 은하수는 굉장히 희미한데 쟤는 굉장히 밝아서 물에 비칠 정도로 밝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분홍 색깔도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네. 굉장히 독특한 색깔의 오로라가 있는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와, 그죠? 네. 저거는 좀 흔치 않은 색깔입니다.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오. 거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10년 동안 네 번 봤대. 그래서 사실 오로라 색깔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타납니다. 저게 얘기를 하자면 우주에서 태양에서 날라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에 있는 입자들이랑 부딪혀요. 네. 그러면 한 대 맞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고 나면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맞아서 들뜬 상태로 바뀌죠. 물리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얻는 거죠. 네. 원자들이 공기 중에 있는 원자들이 에너지를 얻는 거야. 입자들이 그... 에너지 준위가 있어가지고 딱 그 계단이 있어. 계단이 네. 계단 높이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특정 에너지가 딱 발산이 됩니다. 아, 한 대 맞았잖아, 열받잖아. 네. 때리고 싶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냥 때리려면은 나는 약한 거야. 이게 올라가서 세게 때려야 되고 때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은 열받아서 올라가는 거지.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쓱 열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 에너지가 발산을 하는데 그 발산하는 방법이 빛으로 발산을 하지만 에너지 파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색깔로만 나옵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뚜껑이 열려서 막상 때리려고 보니까 그 뒷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열을 식히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든 식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훅 하고 부는데 이제 그 색깔만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약간 이건가? 콧방귀 끼고 이렇게 할 때 있고 그치, 그치. 입으로 후 할 때 있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지. 느낌. 내가 열이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야, 그죠? 그래서 100km 정도 고도에서 산소가 한 대 맞았다가 더블 히트를 맞고 나면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죠? 제일 흔한 색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데에서는 붉은색이 나오죠. 오로라가 아주 세지면 입자들이 그 100km 밑으로도 뚫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질소 입자들이랑 부딪혀요. 그러면 파란색도 나오고, 진홍색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색들이 합쳐지는 거야. 네. 물감 섞듯이. 네. 믹스가 돼서 핑크색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오로라가 세게 터질 때만 그 핑크가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오로라 폭풍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색깔. 그게 바로 핑크색이죠. 오로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오로라라는 이름 자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었다고 합니다. 네. 새벽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고 실제로 보면 정말 커튼 같기도 하고 오로라 여신의 치맛자락 같은 느낌이죠. 치맛자락. 스커트 여자분들 스커트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오로라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오로라의 정체. 야, 그 다음 동영상도 한번 보시죠. 아, 좋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태양에서 빛과 열을 내기 위해서 핵융합을 하는데 입자들도 방출이 돼요, 태양에서. 흑점 폭발이 일어나면 저렇게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죠. 네. 입자들이 이제 지구까지 오는 데는 한 이틀 걸려요.
근데 대개는 다 자기장에 튕겨 나가는데 자기장의 양극, 북극과 남극에 있죠. 이쪽으로 입자들이 좀 일부가 들어오다가 빨려 들어오죠. 예, 대기권 상공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랑 충돌해서 네. 저렇게 남극과 북극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남극과 북극에서 왜 오로라를 볼 수 있느냐. 저기가 우리 지구의 자기장의 양극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끌려온 입자들이 공기 입자들이랑 충돌해서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 저기 지구가 자석인데 정확하게는 지구의 외핵이 자석이죠. 그렇죠. 외핵이 자석이죠. 자석에다 철가루 뿌리는 실험을 해보면 가장 강력한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강력한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동그랗게 표시된 저 고리 부분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기를 가면 1년 365일 24시간 오로라가 항상 떠 있습니다. 근데 오로라를 보기가 왜 힘드냐? 1년 365일 24시간 오로라는 항상 떠 있지만 낮이면 안 보이죠. 그렇죠. 낮에는 밤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백야니까 안 보이겠죠. 아, 저쪽은 극지방이니까 백야. 네, 백야. 아, 문제는 네. 또 날씨죠. 구름이 막으면 또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지역들이 날씨가 정말 더러워요. 더러운 게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 지구가 다 열을 순환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열을 순환하는 게 공기와 대기와 바다잖아요. 그렇죠.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까지 이렇게 탁 올라와요. 네. 그래서 바닷물은 따뜻하고 극지방에 차가운 공기가 있죠. 네.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항상 생기고. 구름이 생겨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항상 구름이 덮여 있어. 그래서 거의 뭐 로또 그렇죠? 오로라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건데 우와. 아이슬란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북극권이잖아요. 네. 근데 밑에 물이 봐요. 호수거든요. 네. 얼음이 아니고 그러네요. 물이네요. 물이야. 네.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제주도 날씨더라고. 그래요? 겨울인데? 겨울인데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안 추워요. 아, 네네네. 그런데 바다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레이캬비크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영하 1도인데 네. 그래서 바닷가 쪽 가면은 비가 와요. 눈이 안 와. 호수가 안 얼어. 물이 안, 호수랑 강이 안 얼어요. 그런데 내륙으로 10km만 들어가도 네.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배 위에서 찍었죠? 와, 지금 동영상이 동영상 움직이죠. 예. 네. 저렇게 움직여 계속 오로라가. 예, 저게 어디였냐면 노르웨이에서 배를 타고 북극 꼭대기까지 올라간 오로라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 위에서 이렇게 오로라를 봅니다. 배 위에서 찍은 건데 와. 그날 하루 터졌어요. 그날 저렇게 터지면 저렇게 온 세상이 저 오로라의 빛에 예, 온 세상이 물들죠. 네. 와. 진짜로 와, 뭐 정말 멋있네요. 예, 그 다음 이미지가. 바로 캐나다 옐로나이프입니다. 자, 아~ 예, 제 표지 사진이죠.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진짜로. 예, 드디어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에서 찍은 오로라 사진입니다. 예. 와, 예쁘다. 진짜 너무 이쁘죠. 색깔도 또 군데군데 막 있고, 예. 너무 이뻐요. 근데 사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 어디죠? 어디죠? 아, 돈이 많아야 돼. 그치. 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예. 이거 지금 우주 정거장이에요. 아, 우주 정거장이에요? 한 200억만 쓰면 돼. 여기는 구름 위에요. 네. 고도가 한 400km 되니까 400km니까 오로라를 내려다 볼 수 있어. 지구를 보는 것 자체가 경이지 사실은. 근데 지구를 보는 것 자체가 경인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내려다보는 오로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로라 폭풍 터질 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나올 건데 저게 폭풍입니다. 와. 저 이소연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가 있는 동안 오로라 터졌어, 오로라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대. 아. 국제우주정거장이 북위 51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북쪽으로 봐야 돼. 세게 터질 때만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볼 수 있어요. 그쵸. 지평선 너머에 오로라가 보여서 그때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드디어 네. 오로라 댄싱입니다. 재밌는 게 오로라가 밝을수록 빨리 움직여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결이 보입니다. 오로라의 결이. 네. 너무 예뻐요. 오로라의 결이 보이면서 그 결이 막 춤을 추는데 피아노 건반 같아요, 느낌이. 근데 피아노 건반인데 연주곡은 아마 빠르기가 월광 소나타 사막장 빠르기예요. 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요. 진짜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오로라 댄싱이라고 하죠, 저걸 봐. 네. 드디어 폭풍입니다. 갑자기 확 밝아져요. 실제로 그 오로라 폭풍이 되면 이제까지 오로라는 잊어라. 갑자기 확 밝아지는데 네. 밝기 차이가 100배 정도 나요. 100배, 갑자기 100배가 밝아져. 그리고 저 때가 되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에 눈이 깔려 있잖아요. 네. 눈이 아래 같이 반사해서 맥동을 해요. 오로라가 밝아지면 같이 눈이 밝아지면서 맥동을 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들 울고 막 하게 됩니다. 자, 저게 30초 간격이에요. 밤하늘 전체를 원렌즈로 찍은 건데 30초 간격인데 밤하늘 전체를 채운 빛이 저렇게 막 요동치는 걸 알 수 있죠. 야, 30초가 엄청 움직였네요, 진짜. 그 다음 사진에 제가 VR 장비로 오로라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와, 오로라가 세게 터지니까 저 눈이 다 형광빛으로 물들었죠. 맞아요. 그래요. 그때 찍은 다른 장면. 아, 저 오른쪽 귀퉁이에 제가 보이죠, 저기선. 와, 근데 이것만 봐도 진짜 웅장하다. 오로라 폭풍이 되면 온 세상이 밝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확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로라 폭풍이 되면 갑자기 빛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네. 쏟아져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미쳐버리죠. 막 비명 지르고. 비명 질러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렇게 갑자기 터지면. 그래서 저걸 보면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이 되는 거죠. 영상은 있고 왜 사진,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나요? 하는데 자, 드디어 나오겠습니다. 영상.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탑 3. 아. 네, 탑 3. 네네. 자, 3. 핑크색. 저 특징적인 핑크색이 나오는 건데요. 네. 예, 그 다음 이거 사진인데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타임랩스 그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저 눈을 보면 갑자기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와. 하늘에서 우와. 핑크색이 쏟아질 거거든요. 갑자기 확 밝아지죠. 네. 바닥이. 네. 엄청 밝아져요. 저렇게 뭐 진짜 우와. 귀신처럼 온다니까. 핑크색이 하늘에서 팍 쏟아져요. 특징적으로 핑크색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 장면 제가 찍고 있을 때 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다 울면서 봤어요. 저 장면을. 다 울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잘못 찍은 거예요, 저게. 왜요? 지금 보면서 아무도 눈물 안 흘리잖아. 아. 저 다 울면서 봤는데 눈물 안 흘리잖아.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거죠. 아, 눈물이 안 나네? 어떻게 하면 눈물 나는 오로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다 우시는데? 아, 역시. 아, 저희 교수님들. 아, 연기하면 안 돼, 연기. 연기. 야, 저건 연기, 연기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때 네. 하늘을 어안렌즈로 찍은 건데 요거는 15초 간격이에요. 15초 간격. 우와. 15초 간격으로 핑크색이 확 퍼져진 거죠. 네. 여기서 저까지가 30초예요. 15초, 15초. 저게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 3. 자, 그러면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중 탑 2. 이번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우와. 동영상. 이게 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죠, 진짜로. 오로라가 이렇게 빠르다는 걸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진짜 빨라요. 네, 오로라 폭풍이 되면 저 정도 속도가 됩니다. 와, 막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계속 움직이죠. 사람들이 다 미쳐요. 소리 안 지르는 사람들 다 울고 있는 거야. 잠깐 초점을 맞췄잖아요. 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저도 정신이 나가서 초점을 안 맞추고 저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 너무 보고 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와. 진짜. 와. 와. 진이 요술램프 같은데 진짜로 진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그죠? 네, 반은 울고 반은 비명 지릅니다. 와. 사실 저 장면이 되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잠깐. 그냥 보는데도 계속 그냥 보게 돼요. 아, 초점 맞춘 동영상은 없습니다. 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 진짜로. 와. 와, 나 진짜 예쁘다. 멋있죠? 아, 이쯤 되니까 근데 1등이 너무 기대되는데. 1등. 너무 보시죠! 하면 블랙이 나옵니다. 네.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탑1 오로라예요, 그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 게? 그건 마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오로라였어요. 뉴로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때 카메라로 안 찍었어요. 안 찍어서 없어요. 안 찍어서. 1등은 제 기억 속에만 있어요. 기억 속에. 근데 왜 못 찍으셨어요? 아, 이거는 이 사진 찍고 있으면 여기 아까 그 제 찍고 있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라 막 터지는데 카메라 보고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찍었어 그때. 제 잘못 아닙니다. 원래 그냥 블랙입니다. 블랙 화면. 안 찍었어. 그건 안 찍었어. 아, 못 찍어서. 그때는 또 심지어 흑점 폭발이 나가지고 네. 최고 등급 오로라가 이미 예고가 된 상태야. 폭풍우가. 와. 근데 구름이 네. 완전히 덮어서 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왔어. 완전히. 그래도 그냥 차를 몰고 나갔죠. 네. 나갔는데 하늘이 살짝 열리는 거야. 네. 틈으로 별이 보여요. 구름 틈으로. 오 하는데 구름 틈으로 오로라가 막 내려와. 그때 알았어요.
이거는 내 평생에 이런 장면은 두 번 못 볼 것 같다라는 느낌 타고 왔어.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느낌은 정말. 진짜로. 정말 최고의 오로라였어요. 더 좋았던 건 온전히 내가 느꼈다는 거죠. 방해를 안 받고. 그 카메라에 그 현혹되지 않고. 탑 1은 네. 탑 2랑 비교가 안 되는. 그건 정말 저도 울 뻔했어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나요? 네, 저는 좀 먹먹해지는 데까지만 갔습니다. 전 울었어요. 저도 오로라 보러 가시는 분들 사진 어떻게 찍어요? 물어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그냥 온전히 느껴라. 정말 중요한 건 눈으로 보자. 네, 눈으로 보자. 한 2, 30분 넉넉히 있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몇 장 찍긴 찍었어요. 뭐 이게 좀 끝물이야. 죽었을 때. 이제 한 톤 죽었을 때. 끝물에 저렇게 요동치는 느낌이 나왔고 끝물. 네. 그 다음 사진도 끝물에 핑크색이 저렇게 보이죠. 아, 너무 예쁘다. 네, 저게 끝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물일 수 있지? 피크 때는 이게 상상에 맡긴다. 오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이로움은 사실 느껴보려면 아주 가까운 데서도 경이로움 많이 느낄 수 있죠. 네. 굳이 멀리 가서 자연에서 경이로움 느끼겠다면 탑3. 그거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그럼요.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로라는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뭐 황선님도 아까 보셨다고 하지만 과천과학관에 가시면 제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이미지가 제 네. 영화 포스터죠. 과천과학관으로 가서 오로라를 간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VR로 촬영한 영상을 과천과학관에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제 책이 이번에 극대기를 맞이해서 개정판이 며칠 전에 새로 이제 개정판이 나온 거죠. 예. 네. 아 오늘 멋진 천체 사진 얘기 들려주신 권호철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